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8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워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시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시여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나이다. 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하시고 깨달아 해주시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살던 귀와 살던 눈 또 아버지 말고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성인의 인정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정말과 우리들에게 원활하게 세상에 어디서 오르겠습니다 할지라도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같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14번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14번.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우리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곰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 27장을 통해서 절망 중에 희망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유다 왕국과 유다 주변의 열국들은 절망적 상황에 빠졌지요. 바벨론 제국의 팽창 정책 때문이기도 했지만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바벨론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크게 유다 왕국이 절망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외세를 의존하여 외세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세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었죠. 판을 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놀아나는 고관들과 왕과 그리고 백성들. 외세를 의존하는 이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희망은 무엇뿐이었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와서 생활하는지 알고 자신들의 생활을 회개하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 되찾는 그 길만이 희망을 찾는 살 길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절망 중의 희망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임을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 때문에 절망적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희망의 줄을 잡으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내용을 어떤 구조에 담아서 소개하고 있으며 주제는 무엇인지,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린 후에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기록해라. 여호와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해라. 어떤 말씀? 목적어. 목적절 3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은 그 땅으로 돌아와서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약간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그냥 유다의 포로만 아니고 어디 나라도 포함돼요? 이스라엘도 포함돼요. 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다고요? BC 722년. 지금 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은 BC 586년.
몇 년 차이가 있죠? 140여 년 차이가 있죠. 722년, 622년, 586년이니까 40년. 앞에서 140년의 시차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140년 전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유민 정책에 의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40년 전에 이미 멸망해서 흩어져 있는 그들도 돌아오게 하겠다면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4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누구를 돌아오게 해요? 3절에서 누구를 돌아오게 한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그들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4절부터 7절 전반절까지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유다 백성들의 모습, 4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무서워 떠는 자들, 두려움만 있고 평안은 없고, 해산하는 남자가 없는데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허리에 손을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랗게 된 모습. 남자들이 겁에 질려 새파랗게 되면 박태현 주사님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연기해 보실래요? 아, 제가 연기자 같으면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딱 보이고 겁에 질린 모습.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 엄청난 날 앞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약속, 몇 절부터 몇 절까지? 7절 하반절부터, 그러나부터 어디까지? 11절 상반절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죠. 그러니까 도입 설교 시작할 건데 설교의 도입 부분이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구원할 거다, 이걸 기록해라. 누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자세하게 다시 소개해요. 그것이 4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마지막 11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징계할 거다.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누구 법?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징계할 거다. 너를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주제는 뭘까요? 이제 문단 구조는 이해가 됐어요. 그죠? 1절부터 3절은 설교의 도입 부분에 해당되고 그 설교 도입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4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11절 하반절은 너를 결코 돌아오게 하겠지만 지금 용서할 수 없어, 법에 따라 징벌해야 돼, 징계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데 핵심이 있을까요? 구원하겠다는 데 핵심이 있을까요? 지금 징벌하겠다는 것이 그것의 핵심이 있을까요? 어디가 중심 주제일 것 같아요? 뭘 말하려고 뒤에 이야기를 했으면 뭘 말하려고 앞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돼요.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죠? 대신 돌아오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징벌을 받아야 돼요. 지금 징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은 지금 당장 무슨 날? 엄청난 날.
엄청난 날에 직면하게 된 것은 징벌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징벌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중심문단은 11절 하반절. 돌아올 그날까지, 돌아올 그날까지 너희들은 뭘 해야 돼? 징벌을 받아야 돼. 그건 피할 수 없어. 너희들이 한 일을 돌아봐. 이 얘기. 앞에 워낙 구원하다, 뭐 자주 반복해서 말해서 거기가 중심 내용인 줄 알고 있는데, 뒤에 한마디, 11절 하반절 그 한마디 하시려고 앞에 얘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앞에 구원할 거다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고 징계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앞에 구원할 거다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놓고 징계할 거다 그러니까 징계 받으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한결 가벼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넘쳐나죠. 그래, 구원해 주실 거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벌을 받아야지. 그러면 내가 징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도 하겠죠. 그래서 핵심은 11절 하반절인 것 같아요. 그 징벌을 받아야 돼. 대신에 징벌 왜 받았는지 이유를 살펴보고 징벌 받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생각하라고 앞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은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속 속에 과거 이야기도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다윗은 몇 년 전에? 약 4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인데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말이 안 맞잖아요. 거기에 수사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 약속 속에 담겨 있는 삼중적 의미를, 세 가지 중첩된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무엇이며 그 구원 약속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구원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11절 하반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죠. 그 세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정리를 좀 해보죠. 먼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약속을 받는 대상이 누군지 좀 살펴보죠. 4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어떤 사람들?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 신음소리예요. 무서워 떠는 자들의 소리가 들려요. 그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는 평안함이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없는데 마치 남자들이 자식을 해산하는 여자들처럼 허리에 손을 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얼굴은 겁에 질려 새파래져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말하죠. 여기 야곱은 지금 유다 백성들, 풍전등화와 같이 바벨론의 제국의 침략 앞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구원의 약속이 이미 포로로 붙잡혀 가 있거나 지금 586년경인데 약 20년 전 BC 609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면서 건국하면서 신바벨론 제국을 건국하면서 유다를 침략하여 유다 백성들을 일부를 귀인들을 포로로 붙잡아 간 적이 있어요. 그들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미 포로로 붙잡혀 가 있거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예레미야 29장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가 있거나 또는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갈 유다 백성들이 대상이지요. 포로로 붙잡혀 가 있거나 또는 포로로 붙잡혀 갈 그들이 구원 약속의 대상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연상되는 이가 없을까요? 두려워 떨고 있고 해산하는 여자처럼 남자들이 전부 다 허리에 손을 대고 있고 겁에 질려 얼굴은 새파래져 있는 그들의 모습 얼른 연상되는 사람 없어요? 성경 속에서 저는 아담과 하와가 연상되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다니다가 하나님 딱 앞에 오시면 어때요? 하나님 그죠?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숨어요. 왜 숨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겁에 질린 거죠.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봐?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해놓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봐?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들의 범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갔던 자신들의 행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들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얼굴이 새파래진 그들을 찾아가셔서 구원 약속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 약속의 내용 1차적으로 살펴보죠. 8절을 볼까요? 평행대꾸적으로 아주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여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8절의 주어를 찾아보세요. 나는, 내가, 내가로 되어 있죠. 나는 무엇을? 멍에를. 무엇을? 포박을. 예레미야가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짊어지며 거리를 활보하면서 얘기를 했죠. 목에 짊어지고 거리를 활보하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거다. 바벨론의 멍에를 쓰게 될 거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멍에를 메었던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끊어주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8절 마지막에 우리 개역개정 번역이 원어 번역과 조금 달라요. 다시는 너희가, 주어가 너희는이죠. 이방인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어가 너희인 것 같아요. 동사를 시제를 보면 시제나 또는 그 인칭을 보면 3인칭이거든요. 너희가 아니고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를 다시 종삼지 않을 거다. 바벨론처럼. 이방인들이 다시는 너희를 종삼지 않도록 내가 그들이 너희의 목에 매는 멍에와 포박을 끊어버릴 거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결과 9절. 그들은 누구는?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같은 뉘앙스를 가진 문장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0절. 나는 너를 구원하고 그 땅에서, 어디 무슨 땅?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 땅에서 구원해 낼 거야. 8절을 반복하는 내용이죠. 포박을 끊는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는? 포로로 붙잡혀가 살던 그들은, 그들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나요? 야곱으로 표현하고 있죠. 야곱은, 이 야곱은 누구?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고 있던 그들은 돌아와서 뭘 누려요?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다시는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평안을 누린다는 얘기죠. 태평과 안락에 대한 부차적 설명이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했어요. 나는 구원할 거고 너희는 행복할 거야. 나는 구원할 거고 너희는 행복할 거야라는 것을 다르게 조금 표현해놨죠. 같은 뉘앙스로 표현해놔서 대꾸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조라면 반대의 개념인데 대꾸가 되죠. 이런 구원 약속은요, 한 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세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죠. 첫 번째 의미는 단순해요.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던 바벨론 땅에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몇 년 후에 돌아와요?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1차 의미는 그거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몇 년? 70년이라는 기한이 있어요. 실제로 BC 586년에 포로로 붙잡혀 갔던 마지막 멸망했던 그들은 536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귀환령을 내려요. 돌아가라. 너희들 나라로. 그러니까 609년부터 539년까지 해서 70년으로 그렇게 보통 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단순히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서 누구를 섬기게 한다고요? 섬기게 된다고요? 9절? 여호와를 섬기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누구를 섬긴다고 그래요? 다윗을 왕으로 섬긴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거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400년 전에 다윗은 죽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었죠. 그 다윗은 BC 900년경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몇 년? 586년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려 그 후에 몇 명의 왕들이 지나갔을까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 다음에 분열 왕국이죠. 분열 왕국의 1대 왕 르호보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대 왕, 무려 22명의 왕이 거쳐갔다고요. 그런데 다윗을 섬기겠다니.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딱 갇혀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땅 위에서 위대한 사람들처럼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 왕으로 유다 왕국은 끝이 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722년에 끝이 났고 586년에 유다까지도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끝나요. 다윗 언약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 예언은 어디까지 연결해야 될까요? 시드기야까지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혈통적 다윗의 왕위를 건너뛰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말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말해요. 혈통적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권, 그 왕권을 계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소리 질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자손이라.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까지는 두 맹인이나 가나안 여자가 바라본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그러면 자신을 뭘로 여겼을까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때 길가에 늘어서 있던 사람들이 연호하며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나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침묵하셨죠. 스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신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권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예언은 적어도 누구까지 포함돼요? 예수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언약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까지를 포함을 해요. 자, 두 가지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포로에서 실제로 귀환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백성들이 섬기는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죠. 자,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너희는 10절 하반절 어떻게 된다?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된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태평과 안락을 누려야 되잖아요. 태평과 안락 누리고 계세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들이 없나요? 있어요. 그죠? 온전한 태평과 온전한 안락은 없어요. 때로는 바울처럼 뱀에 물려 죽을 위험도 있고 며칠씩 굶어서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고요. 태평과 안락이 없네. 태평과 안락이 없는데 태평과 안락 있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은 거짓이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떤 것까지 포함할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 앉혀주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되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더 이상 고통과 근심 걱정이 없는 태평과 안락의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있을 것임을 이 언약 속에, 구원의 약속 속에 담아 두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구원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약속을 왜 말씀해 주셨죠? 지금은 뭘 해야 될 때예요? 구원의 약속은 후에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은 징계를 받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11절 하반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징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징계 또는 징벌, 히브리어로는 야사르라고 하는데요, 이 징계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용례, 사용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 19장 18절입니다. 네가 너의 아들에게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있은 즉 그를 징계해라.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다만 그러나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너의 아들에게 대하여 네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뭐해라? 징계해라. 그때 징계가 여기 징계에 똑같은 단어예요. 네 아들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해라. 그렇지만 징계를 하되 뭐 무슨 마음은 가지지 마라? 죽일 마음은 가지지 마라. 죽이는 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말, 이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무서워 벌벌벌벌 떨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는 징벌을 내리시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신다?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 죽일 마음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을 사랑하여 이미 구원했은 즉 그들을 죽일 마음, 그들을 버릴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다. 눈꽃만큼도 없다. 희망이 있으니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약속은 너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내려야 되고 너희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예레미야 30장을 읽게 되는 성도들이나 그 후의 성도들은 당연히 포로로 붙잡혀 갔어야지. 가서 어떻게 하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이방 땅에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유다 땅에 있을 때는, 언약의 땅에 있을 때는 점검 못했지만, 실패로 끝났지만 이방 땅에 나그네로 가 있으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징벌을 받으면서. 목적은 뭔가요?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회복하는, 태평과 안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뭘 가지고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말했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사랑의 수단이요 사랑의 도구예요. 쓰다듬어주는 것도 사랑의 도구지만 징계를 내려 꾸짖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끈끈한지 한순간도 희망의 줄을 끊어버리질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회복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태평과 안락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징벌을 받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이런 징계를 받아야만 했던가?
무엇 때문이지 살펴서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잘 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면할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징계 받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것이 되겠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건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힘써야 하지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대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이 땅 우리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루어가면서 때로 실패할 때 뭘 받으면서? 징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느끼면서 또다시 정신 차려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고비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서 죽음 속에라도 불 속에라도 들어갈 것처럼 숨겨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뜨겁다가 어떤 때는 이번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음부터 순종하지요. 하나님하고 타협할 만큼 우리 마음이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식어버렸을 때는 징계를 받고 뜨거울 때는 주의 사랑받으며 백향목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서 나이가 칠순이 되고 여든이 되었을 때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길바닥이 뜨거워 발을 편하게 땅에 디딜 수 없는 형편, 내리쬐는 햇빛이 뜨거워 양산으로 가려야 할 만큼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겠다고 마음을 내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옮겨 담아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보시옵소서.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그 넓으신 등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업으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따뜻한 목소리로 성도들의 귀에 길이 길이 남도록
들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귀한 성도들, 아버지의 뜻을 좇아 살아가던 중에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도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좇아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그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주께서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 끊이지 않고 공급되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드린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었구나 감사하며 감격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권영목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이 저희 어머니 기일이어서 고향에 가서 형제들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리고 왔는데 경북에서 10대 계곡 그러면 그 상옥 계곡이에요. 자동차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손자들이 와서 제 동생이 손자들을 태우고 좀 내려갔다가 차 돌리는 것도 겨우 돌렸다고 그 정도로 미어 터지는 것 같아요. 뭐 그 견인차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 119차까지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19차까지 자동차까지 이렇게 막 사이렌 소리 울리면서 들어가는 것 보고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뭐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금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마지막 휴가일 것 같은데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 폭염이 10일 정도는 더 갈 것 같다고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온열 질환 생기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주일학교 캠프가 영덕 SU 캠프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아이들 실외 활동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아마 일기에 맞춰서 잘 진행할 거예요. 실내에서 좋은 시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 성장 도모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명이 가나요? 세 명 참석합니다. 유치부는 아직 어려서 못 가고 초등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갑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건강한 석 집사님 뵈어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주님의 구원 약속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 징계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